아휴, 나는 용돈을 별로 못 받아서 깨지는 에그밖에 못 사겠네. 응? 어? 아, 어디, 이야! 공룡알이다, 아이, 미순아, 너는 공룡알 산 거야? 이거 비싸잖아. 아이, 이거 750원. 오, 너 어디서 났어? 750원? 엄마가 공룡을 사라고 용돈으로 주셨어. 그래서 살수 있었어. 우와, 진짜 부럽다. 나는 한달 용돈이 100원밖에 안 돼서. 용돈이 100원이라고? 너무 적다. 그냥 엄마한테 말해서 공룡을 사달라고 해봐. 안 사주실 것 같은데. 알겠어. 아이, 엄마가 사주실까? 아휴, 엄마! 저 용돈 올려주세요! 엄마! 엄마! 아직 말안 안 돼! 끝났어요! 안다고, 위험해나. 엄마, 제발요! 용돈 올려줘! 좀! 정말 얘가 왜 이럴까? 오랜만에 양악 수술해서 어? 턱도 얇아져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계속 그럴 거야? 엄마, 제발요, 제발. 제 친구들은 다 공룡알 사는데, 저는 깨진 에그밖에 못 사요. 안 돼, 안 돼. 엄마는 응? 기분이 안 좋아서 사줄 마음이 1도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엄마, 제발요, 안 된다니까! 그냥 넥슬라이스!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어휴, 얼마나 힘을 줬는지 얼굴이 짜부가 됐네, 엄마도. 어휴, 앉아서 울고 있어. 어떻게 하면은 용돈을 얻을 수 있지? 엄마는 절대로 안 주실 것 같고. 맞다. 아빠가 맨날 술 취하고 들어오시면은 용돈 주시곤 했으니까 아빠 기다렸다가 용돈 달라고 졸라야겠다. 맨날 너의 남의 여자. 우리 사랑하는 여매야, 아빠 왔다. 아빠 오셨어요? 술 냄새. 그래, 우리 사랑하는 여매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뽀뽀 한번 할까? 아빠 술 냄새 나서 뽀뽀야 뽀뽀하기 싫은데. 아빠 뽀뽀는 안 하고 싶은데요. 아, 그럼 두번 해야지. 아, 우리 아들 보다고 아주 복숭아 맛이구나. 그래도 뽀뽀를 해야지 아빠가 용돈을 주시겠지. 아이, 어쩔 수 없지. 뽀뽀 쭉. 자, 이제 그럼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아빠가 용돈을 좀 줘볼까? 아이, 드디어 공룡알을 얻을 수 있어. 아빠, 그러면 저두장 주세요, 두 장. 아, 그래. 두 장이다, 두 장. 무슨 두 장이야? 응? 여보! 응? 무슨 두 장이야? 내가 저번에도 얘 용돈 챙겨줬는데 오늘도 어? 안 된다고 해서 어? 실컷 나한테 뚜디처디 맞았는데. 너안 되겠다. 너 일로 들어와. 이 양반. 그리고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와서는 이 난리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당신도 들어오면은 그냥 근육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자갈 내버릴 거야. 너 들어와 얼른. 왜 그래, 자기야? 사랑해. 아, 안 자기 되겠어. 사랑해. 당신부터 들어와요. 안 아, 되겠어. 여보, 사랑이 근육이에요. 콜렉스라이서. 아빠한테 용돈 받는 건 실패했다. 다음 날. 잘 잤다. 아무래도 공룡알은 포기해야 되는 건가? 엄마. 안녕히 그래. 주무셨어요. 아이고, 우리 여맨이 힘이 그렇게 없네. 저 공룡알이 가지고 싶은데 엄마가 용돈을 안 주셔서 그런 거죠, 뭐.
어 알겠어. 그럼 뭐 그렇게까지 아니 가지고 싶다니까. 그럼 뭐 엄마 집안일 도와주면 뭐 사줄 수도 있고. 정말요 어머니? 그래. 거실 청소랑 안방 청소 싹 해놔. 알겠어? 아이 네 어머니 할게요 지금 당장. 네, 와 엄마가 꽃을 좀 사놨거든. 이거 다 정리해놔. 아이 하루아침에 집에 꽃이 피었나? 그러면은 안방하고 거실 치우면 되는 거죠? 어 그래. 안방은 많이 지저분하겠지? 후 그러면은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아니 무슨 쓰레기가 계속 생기냐? 기분 탓인가? 아니 무슨 탓이야 아들. 아니 집에 무슨 나무가 자라 왜 이래? 엄마 여기다 나무 씨앗 심으셨어요? 어 여민아 군소리 안 해야 사준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요. 집이 너무 밝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만해. 뭐 이렇게 크리스탈이 있어요. 인간 대포. 여민아 빨리 치워. 엄마 눈부셔. 아 나도 눈부셔요. 됐다. 된 걸로 보이니 이게? 아 치울게요. 여기도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요. 자 그리고 위에도 깔끔하게. 자 어머니. 자 제가 깔끔하게 다 치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엄마가 공룡 그 에그 갖고 있었거든? 줄게. 네. 조금만 기다려버려. 네. 자 여기 있단다. 아니? 에지 테이크. 어머니? 이거는 공룡알이 아닌데요? 아이 엄마가 사준다고 했지 그게 공룡알은 아니었어. 어? 누가 사준다고 했어? 청소 고맙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최저시급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를 그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뭐? 그럼 엄마가 감옥에 갔으면 좋겠니? 그래도 엄마 깨진 에그는 너무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도 어? 살면서 나한테 먹고 어? 여기서 자고 숙박비 식비 다 원천징세 빼고 부가세 포함해서 다 내놔. 엄마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냥 받을게요 깨진 에그라도. 에이씨 엄마는 이상한 말만 하고 너무해. 깨진 에그라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자꾸 엄마 뒤에서 욕하면 알지? 아 네.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은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다음 날.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엄마 저 학교 다녀올게요. 다녀오렴. 맞다. 엄마 저 오늘 선생님께서 색연필 사오라고 그러셨는데 그 만 원만 주시겠어요? 그 용돈이 지금 부족해서요. 어이 그래 학교에서 색연필을 가져오라고 했구나. 네 그렇게 줄게. 그래 저기 방에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가지고 올게. 아 네. 드디어 공룡알이야. 어 여민아 찾았단다. 들어와보렴.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뭐 엄마? 뭐? 저번 주에 너 색연필 샀잖아. 거짓말 치다니. 일로 와. 도망가자. 아이 저번 주에 색연필 산 걸 깜빡했네. 아이 엄마 들켰잖아. 그래. 엄마는 평소에 칭찬에 약했어. 칭찬을 엄청 해서 용돈을 받아보는 거야. 히히히. 아유, 엄마 다녀왔다. 어머니 오셨다. 아유, 힘들어라. 아유, 힘들어, 힘들어. 아유. 엄마, 어땠어요? 어? 얘가 왜 이래? 갑자기? 저거 뭐 반토막이라도 났니? 아 그게 아니라 엄마 오늘따라 피부관리를 받고 오셔서 그런가
피부가 엄청 뽀얗세요. 그리고 와 뭐야? 와 정글 같아요 머릿결이. 머릿결도 엄청 좋고. 야 우리 엄마는 어떻게 보면은 20대 아니 누나 같다니까 누나. 누나. 우와 그리고 옷도 새로 사셨나봐요. 엄청 엄마랑 딱 어울린다. 우와 멀리서 보니까 우와 연예인. 우와 연예인 닮았어요 연예인. 어머 얘가 말을 엄청 이쁘게 잘하네. 안되겠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네가 전에 사달라는 거 사오라고 할게. 역시 엄마는 칭찬이 약하다니까. 여보 그래 그거 사와 그거 알겠지? 그거 사오라고 했다. 드디어 내가 공룡알을 얻는 건가?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그리고 우리 아들. 아빠 오셨어요. 여보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갖고 싶었다며? 아, 응? 네, 진짜 갖고 싶었어요. 와, 드디어. 아이, 그럴 줄 알고 아빠가 짜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재밌는 영단어 공부책이란다. 게임보다 재밌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영단어 공부책?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네, 선물이지. 네가 원하던 거 아니니? 아들, 그게 공룡알보다 훨씬 비싸고.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란다. 에이! 엄마 아빠 미워! 에이! 아 도세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싫어! 엄마 아빠 미워! 된다고 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나? 그런가요? 여맨이 또 저렇게 시무룩한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네. 그러니까 그나저나 여보 오늘따라 더 예쁘구만. 이도 참 갑자기 왜 이래.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가출할 거야 이런 집다인. 아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엄마 아빠 저 공룡알이에요? 그렇단다. 와 공룡알. 지금 바로 풀어봐도 되죠? 그렇지. 제발 티라노사우루스. 아이고 땅콩이 나왔네. 그래도 스테고사우루스도 멋지지? 응? 그래 하나 더 사주시면 안 돼요? 맛있어 보인다 야. 뭐? 하나 더 사주시면 안 돼요? 안 되겠구나? 뭐? 자 여러분들 엄마 아빠 쪼르기 대성공이에요. 이야 여보 사랑해.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해.